오늘은 글로벌 마켓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미국, 중국, 유럽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또 한 보따리 갖고 오신 분이 있어요. 미래에셋대우의 박광남 선임연구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글로벌 주식 컨설팅 팀에 근무하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 오늘도 네. 어떻게 중국 주식부터 볼까요? 아니면 중국 주식부터 중국부터 갈까요? 네. 아무래도 시간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그렇죠. 중국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금일 중국 시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상해 종합 지수는 0.2% 정도 상승을 했고요. 네. 신천 종합 지수는 한 0.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홍콩 지수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 네. 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중국 국무원의 국가 반도체하고 소프트웨어 지원 강화 방안이 발표가 됐고요. 예. 공신부의 이제 백신 기업 지원 방안도 발표가 됐습니다. 또한 헤이룡장성의 디지털 농업 서비스 체계 구축 계획 등 정책 관련된 이슈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벤트에 따른 정책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좀 보였는데요. 그래서 농업, 백신 관련주,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또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 주재 기자들의 비자 연장 문제라든지 네. 그리고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 관세 면제 이슈 가 분명히 좀 존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복 조치 언급도 있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방산주도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금일 지표도 하나 발표가 됐는데요. 차이신 서비스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제 예상치보다는 소폭 부진한 내용으로 좀 발표가 됐고요. 이제 이에 따라서 오히려 경기 부양책이 지속되겠구나라는 기대감까지 좀 유입이 되면서요. 필수 소비재 등의 소비주 섹터도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54.1이니까 50위네요. 아니, 50위기는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전월 대비해서 한 4% 있는데, 포인트 예, 좀 낮아진 거예요. 네. 홍콩 증시도 좀 말씀을 드리면 전일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네. 이제 부동산하고 금융 섹터를 제외하고 아까 전일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본토 증시에 예. 상승했던 섹터들과 좀 유사한 모습을 좀 보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뭐 수급 지표 같은 것도 좀 말씀을 드리면 금일 외국인 수급은 19.8억 위안이 순유출이 좀 있었고요. 예. 그리고 1거래일 만에 다시 유입해서 유출로 전환됐다는 부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거래 대금은 7월 29일 이후에 6거래일 연속 1조 위안을 좀 넘어서고 있거든요. 이제 유동성 환경이 풍부하다는 거는 뭐 지속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도 외국인 기관, 개인들 그렇게 나눕나요? 수급은? 아, 예, 맞습니다. 다만 이게 지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장 끝나면 거의 바로 어느 기관이 뭐 샀고 외국인이 얼마 샀고 그렇죠. 나오지만 네. 중국은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바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 선후광통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자금이 얼마가 유입이 됐고 유출이 됐는지 정도만 자금의 규모로 네, 맞습니다. 네. 그 정도만 일단 파악이 되고 나중에 이제 기관 수급 같은 것들을 볼 수 중국 증시도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내리는 쪽입니까? 아니면... 물론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제 외국인의 비중이 과거 대비해서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주도하고 있는 건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예, 외국인보다는 개인 수급을 참고만 좀... 하는 정도. 중국 맞습니다. 주식도라는 표현이 잘못됐어요. 요즘은 개인 투자,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이 사면 오릅니다. 예. 네? 외국인이 사면 빠져요. 최근 들어서 그런 강하죠? 네, 글로벌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중국 가면 또 외국인 취급받는 거잖아요. 외국인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쪽 외국인이 또.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 늘 개인인 줄 알았죠. 다른 나라 가면 외국인이에요. 네, 저희는 한국 투자분들이 외국인 취급을 받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우리나라 개인들이 나가면 외국인 취급받는 시장들. 중국, 유럽, 미국 시장. 쭉 돌아보고 있습니다. 유럽을 중국, 봐야 되겠네요. 유럽. 중국 이슈는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예, 제가 그 유럽 증시 상황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좀 중국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네. 내용이 있어서 요거 좀 언급하고 넘어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국내 투자자 관점에서 저희가 글로벌 마켓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 비해서 좀 자료들도 좀 열악하고 언어의 문제도 좀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09년과 15년도에 버블로 인해서 쓰라린 중국, 아픔. 예,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아픔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네. 막연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시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15년도의 버블 장세와 지금을 잠깐 비교를 하면서 지금의 중국 시장은 그럼 어떤지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보면 중국 시장을 바라보는 시청자분들께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괜찮겠네요. 첫 시간이니까 그죠? 예. 박강남 선생님 첫 시간이잖아요. 예, 첫 시간입니다.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 중국 시장의 분위기는 2015년도의 상승 초읽기와 좀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요즘이요? 예. 예. 그 두 가지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동성 환경이 좀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정책적인 지원 부분이 비슷한데 그 이유를 거시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2014에서 15년 당시에 거시 환경이 좋지가 못했습니다. 이때도 경기 살렸어야 되는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대표적인 이벤트가 그 셰일 네. 오일 때문에 뭐 중동권 국가에서 이제 오일 공급량을 굉장히 늘리면서 유가가 떨어지고. 60달러에서 46달러까지 이제 급락을 했죠. 맞아요. 그러면서 사실 경제에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고 중국 경기도 이제 좀 악화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2013년부터 이어오던 긴축 정책을 중국 정부가 쓰고 있었는데 네. 요거를 전환합니다. 확장 정책으로. 예. 예, 그렇게 됐고 중앙정부가 금리 인하 등의 전면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좀 공급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예, 그런 이유로 유동성 환경이 좀 조성이 됐고요. 네. 비슷한 부분은 기준금리 인하 영향에 소위 국제 10년물 금리하고 그때 당시에 좀 굉장히 핫했던 그림자 금융 상품이 있었습니다. 그 고금리 신탁 상품이라고 해서 근데 그 상품도 수익률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 굉장히 많이 자금이 몰렸었는데 그 자금들이 중시로 유입되는 예. 환경이었다는 거고요. 네, 정책적 지원은 이제 증감위에서 그때 당시에 주식담보대출 요건을 좀 완화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4년 말에 주식담보대출의 잔액이 전년 대비 300%나 증가해서 네. 1조 위안까지 올라서게 됩니다. 요즘도 대출 많아요? 중국 시장? 요즘도 좀 많은 편이긴 한데 그건 이제 순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 이 같은 조치 플러스로 저희가 이제 2014년도에 후강풍 이 열리거든요. 예. 이제 플러스 이제 외국인 수급까지 유입된다고 하니까 중국의 개인 자금이 더 물밀듯이 쏟아지게 됐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상해 종합하고 CSI 지수가 그때 당시에 2015년 상반기부터 딱 6개월 동안 네. 3,200포인트에서 5,178포인트까지 폭등을 합니다. 그 당시에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그때 당시를 기억을 하실 텐데 7년 만에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했었고 이때부터 이제 버블의 조짐이 좀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13년 말에 3,500위안이었던 주식담보대출 비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년도에 1조 위안까지 예. 증가를 했고요. 그게 이제 2015년 6월 달이 되면 2.27조 위안까지 올라갑니다. 한화로 치면 388조 규모입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규모고요. 그러네요. 시총 대비해서 잔고도 4%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네. 거기다 더 큰 문제는 이 부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당국이 규모를 파악하기 힘든 장외 주시장에서의 주식담보대출들이 엄청나게 유입이 됐거든요. 이거는 이제 파악이 불가한 자금인 거죠. 네. 근데 그게 엄청나게 유입이 되면서 시장의 거래 대금이 2.2조 위안까지 치솟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버블이 발생을 했는데 이때 중국 당국이 장외 신용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고 뭐 서킷 브레이크 등의 그때 좀 미숙한 대처들로 인해서 17거래일 동안 상해 종합이 35%가 빠지고요. 아. 그리고 창업한 지수가 43% 정도 급락을 하면서 시장의 안전 망가지게 되죠.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네. 고객분들한테 중국 펀드로 정말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도 많이 드렸었고 저희도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거라고는 좀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대부분 그랬죠 뭐. 정책의 미숙함들이 좀 있었어요 당시에.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와 유사한 부분이 지금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사실관계를 알게 좀 말씀을 드리면 유동성 환경 먼저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시금 중국 정부가 확장 재정 정책을 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화 정책도 완화적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주요 투자 자산으로 분류되던 위어바오 MAF 수익률이 예. 원래 한 18년 동안 4% 가까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1% 중반 수준까지 지금 빠지게 됩니다. 네. 안전자산으로 여겨졌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국 인민들이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다시금 유출된 자금이 증시로 유입이 되기 시작한 거죠. 거기다 이제 플러스로 그런 증거가 뭐냐면 최근에 거래 대금이 지속적으로 1조 위안을 상회를 하고 있고요. 네. 신용잔고도 1.5조 위안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2% 중반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이게 평소보다 꽤 많은 많아진 거예요? 겁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 대금이 굉장히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거 뭐 글로벌 트렌드인 것 같은데 중국도 그와 발맞춰서 네. 지금은 오버슈팅 정도는 아니지만 증가된 거는 사실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정책 지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과창판이라든지 항생 테크 지수 같은 성장 산업 위주로 지수를 지금 다시 리밸런싱을 하지 않습니까? 새로 만들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금융시장 개방 확대하겠다고 공표했고 네. IPO 활성화 정책 등을 쓰면서 증시로 활성화하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굉장히 많이 풍겼거든요. 이런 분위기들이 이런 당시에 오르기 전 중국 증시와 느낌이 비슷하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 사태가 정점을 보였던 3월 중순에 중국 증시가 2,646포인트를 저점으로 해서
7월 13일까지 3,458포인트까지 급등을 합니다. 예. 예. 전에 흐름이랑 좀 비슷한 그림들이 좀 나타났죠. 근데 계속될 줄 알았던 이 상승세가 아시겠지만 7월 중순에 급등락세를 좀 보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예. 급등락세를 보이면서 다시금 투자하는 분들에게 이거 재발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걱정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저희가 여기서부터 지켜봐야 될 건 그럼 그때와 지금이 같느냐? 지금 비슷한 부분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럼 올라간 폭이나 기간으로 보면 이제 그때가 재현된다면 떨어질 때 된 거예요? 아, 그거는 아니죠. 뭐 물론 그 부분은 아니지만 그때랑 환경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과도한 급상승도 사실은 좀 가능성이 저는 좀 약하다고 보고요. 예. 대신에 급락도 굉장히 제한적인 좀 건전한 상승을 좀 점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오르긴 올랐지만. 네. 예. 그래서 과거와 이제는 좀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2015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 사이클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때는 이익 사이클이 하향되던 추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둔화 사이클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네. 기업들이 이익 감소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환경에서 지수는 계속적으로 높아져 왔던 거죠. 네. 이익이 받쳐주지 못하는 증시가 당연히 무너지는 것처럼 그때 그 임팩트가 있었고 네. 그러면서 무너지게 됐는데 그럼 지금은 어떠냐? 물론 지금도 기업 이익이 좋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을 찍고 이제 회복 단계에 있으니까. 예, 예. 다만 대부분의 이제 하우스의 이제 뷰를 바라보게 되면 경기 회복의 초입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분기별로 개선될 확률이 더 높은 실적이? 시장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는 경기 둔화 사이클이라고 하면 지금은 경기 개선 사이클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이 좀 결정적인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동성 환경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장외 신용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중국 정부가 지난 7월에 장외 주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를 해서 아예 증시에 진입을 차단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묵인한 거겠지.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막혔기 때문에 이제는 예. 이제 뭐 추정되지 못하는 막대한 자금이 갑작스럽게 들어오거나 하는 일들은 좀 막혔다. 장외 주식담보대출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이제 장외 주식담보대출이라는 거는 지금 막혔지만 과거에 이제 허가받지 않은 이제 그런 뭐 예를 들면 저희도 뭐 대리 고리대금 하시는 분들이나 네, 뭐 이런 네. 분들도 있고 예. 아니면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정확히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 주식을 담보대출을 빌려줬는데 저희는 주식 뭐야 시장 저희 회사에서 주식담보대출로 해서 적정한 비율 이상을 빌려주지 대개는 증권사가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네, 담보를 맞습니다. 잡아야 되니까 거기서 빌려주죠. 근데 그런 증권사가 아닌 타 금융사들마저 이 주식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빌려주고 그랬던 거죠. 일단 실물을 가져오고 뭐 네. 이렇게 하나 봐요. 뭐 그 정확히 조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태가 좀 있었다. 금지했다.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국 못 간 지 오래됐어. 아 너무 2%. 네. 근데 이제 물론 어떤... 이제 신용 비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좀 주의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포인트를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장 조성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시장자 조성자의 차이가 뭐, 어떤 말씀이냐면 15년 당시에 중국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는 개인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80에서 90% 정도. 맞아요. 그때 저 뉴스 보면은 한 농촌을 보여줬는데. 아, 네. 네. 아침 새벽같이 밭 갈고 다 모여 마을에 가네. 주식 다 보는 거야. 장 열리면. 그 기억나시죠? 예, 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랬던 거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네. 과거의 개인 투자자들은 쏠림 현상이 좀 심했거든요. 네. 급등하면 쫓아가고 급락하면 던지고. 맞아요. 그런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그런 버블이 발생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2020년 현재 A주에서 유통시총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을 포함해서 기관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4%까지 증가했습니다. 과거에는 거의 외국인 투자자는 1%도 안 됐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개인 투자 비중이 46.6%까지 예. 감소를 한 거거든요. 근데 대주주 물량이 29.5%가 있는데 대주주 물량을 제외하고 개인 대 기관 외국인의 비중을 보면 절반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저희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잘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역할이 뭐냐면 이런 과도한 쏠림에 대한 방지가 가능. 왜냐하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도한 쏠림이 앞으로 일어나기에는 조금 제약이 있지 않겠냐라고 좀 관측을 하고 있고요. 오를 때도 과거처럼 그렇게 빨리 오르는 건 아닐 거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건전한 네. 상승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네. 그게 좀 더 바른 상승이지 않나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주도주의 차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2015년에는 막 인수합병을 통해서 그냥 외형 성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구경제의 종목들을 가지고
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중국 북철과 남철이 합병하면서 중철. 맞아요. 네. 그게 이제 대장주로서 막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외형이 커졌지 내실이 그렇게 달라진 거는 예. 없던 상황이었거든요. 예. 네. 근데 그런 주식들이 주로 상승세를 유지했다고 바라보면 지금은 5G, 반도체, 클라우드, 뭐 컴퓨팅, AI 등 성장이 귀한 시대에서 그런 성장주 위주로 강세장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글로벌 트렌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물론 지금 밸류가 굉장히 아시겠지만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사셔라, 뭐 좋다 이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지금 성장이 귀한 시대에서 성장주 위주로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면 과거보다는 훨씬 건전한 시장이지 않겠냐라는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간단하게 예시를 드려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2014년도 업종병 상승률 현황에서 주로 1, 2위 했던 게 비은행금융의 이제 증권주가 제일 많이 올랐었고요. 아, 그 2014년 당시에는 예. 증권주가 제일 많이 맞습니다. 올랐어요. 네. 예. 그리고 건설장비나 철강,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2020년 연초 대비 업종별 상승률 현황을 보면 이제 레저 서비스는 중국 국유가 갑작스럽게 좀 급등하는 거를 이거 좀 제외하고 본다고 하면 바이오나 전기전자, IT, 음식료, 미디어 이런 업종들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좀 돋보였었거든요. 바이오, 전기전자, 그리고 뭐 반도체 부품이 뭐 이런 것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많이 비슷하네. 오는 종목이랑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예. 상승의 질이 다르고 그리고 국내랑 좀 비슷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중국 주식을 바라볼 때 좀 유사한 관점에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그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투자자가 이제, 그 투자자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정책적인 부분인데 이제 중국 정부가 아시겠지만 증시를 부양하려고 하는 기조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과거랑 다르게 실수를 본받아 지금은 과도하게 좀 빨라지려고 하면 좀 브레이크를 거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급상승을 기대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좀 싫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이런 건전한 상승이 조금 더 오래 지속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판단을 좀 그러니까 지난달인가 지난도처럼 좀 약간 좀 썰렁하게 했다 뭐 그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네, 중국 당국에서 네? 저 친구들이 부양을 하랬더니 왜 이렇게 금융시장을 썰렁하게 하지 그런 조치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학습 효과 때문에 예, 맞습니다. 조금 조였다가 풀었다가 조였다가 풀었다가 하는데 박강남 선생님 입장에서 그거 괜찮은 거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 오래 간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너무 과도한 걱정보다는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개선된 환경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가져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중국 시장 투자하실 때 그래도 보조 지표 같은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네 가지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많이들 보고 계실 거예요. 첫 번째는 위안환율을 주로 좀 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환율. 예. 두 번째는 달러. 예. 예. 일거래 대금 추이. 그다음에 외국인 수급, 개인 신용 잔고 정도를 좀 체크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위안환율은 이제 7위안을 기준으로 해서 무역 전쟁이 터지기 전에 6.7에서 7.2밴드 정도를 유지를 했었거든요. 예. 무역 전쟁 격화됐을 때 7.2 수준까지 올라갔고 예. 없을 때 6.7. 그 밴드를 7위안을 기준으로 올라가고 내려갈 때 무역 전쟁의 강도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일거래 대금은 이제 1조 위안을 좀 기준으로 지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지. 1조 정도면 보통인가요? 1조 지금 위안이면? 이제 많은 수준이지만 많은 수준, 과거에 대비해서 네. 늘어났지만 최근에 7월 한 달 정도는 1조 위안을 지금 지속적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평균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수급은 이제 단기적인 움직임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누적 수급이 꾸준히 쌓이는지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아까 개인 신용 잔고 추이 정도까지 네. 보시면 그래도 이것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계속 쌓이고 있는 쪽입니까? 예, 네, 쌓이고 있습니다. 사는 쪽으로. 단기적으로는 유출이 좀 있었지만 있을 수 있죠. 예. 이제 지수 FST 뭐 리밸런싱이라든지 네. MSCI 리밸런싱 예. 지수들이 수급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자, 우리 박강동 선생님 오늘 처음이라서 중국 시장에 대한 개괄적인 얘기를 해 주셨는데 원래 네. 첫 번째 시간은 글로벌 마켓 브리핑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시계열별로 이제 중국, 유럽, 미국. 미국은 뭐 아침에 했으니까 예. 스킵하고 유럽까지만 이렇게 마켓의 일반적인 상황과 그 이슈들을 좀 브리핑을 해주는 건데 오늘 처음이라서 중국 시장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유럽 간단하게만 하고 예. 다음 또 순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 네. 여기까지 하죠. 유럽 증시는 이제 지금 시장을 보고 있으면 전일 미국 시장의 강세와 아시아 시장의 전반적인 강세 영향 속에 상승 출발을 했고 상승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르고 있어요? 지금 지표로 닥스 지수는 한 0.4% 정도 오르고 있고요. 네. 영국의 FTSE 지수는 한 1%가량 좀 상승하고 전반적으로 프랑스, 유로스톡스, 스페인, 이탈리아 지수도 모두 상승을 하는 1%가 좋네요. 네. 사실은 예전 같으면 많이 오르는 건데 요즘은 네,
그렇습니다. 1% 오르면 장이 열렸나 보다 이렇게. 아, 시장이 한국 시장도 그렇지만 시장이 1% 요즘 다 무시당하고 있어요. 네. 지금 뭐 미국이 경기 부양책 합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게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여야간에 예 경기 지표도 뭐 전월 대비해서 좀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서 그렇게 이제 시장의 노이즈로 작용할 부분이 좀 감해졌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자, 오늘 미래에셋더우의 박광남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 주요한 글로벌 마켓 시장들 쭉 한번 돌아봤습니다. 예. 중국 증시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상식도 생겼네요. 하나하나 배워가면 이제 시황 전해주실 때 또 이해가 빠르겠죠? 예. 내일하고 모레까지 수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내일하고 모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